그런가 하면 이번에 여당의 과잉 대응 행동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우려가 괴담 유포다라며 반대하고 있고, 과학적으로 검증되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한 국민의힘의 김영선 의원이 맨손으로 수산시장에 있는 수조물을 떠마시며 이게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한 거다라고 설파했습니다. 보여주기 식인데 이 역시 지나치게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어쩌랄까요? 와, 이거 뭐 싱싱하고 말이죠. 이렇게 먹음직스러운데. 그렇죠. 갑시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물이야 지금 해수해거든. 예, 해수가 해수. 아주 정수해가지고. 이거 바다의 물이에요. 관계 없습니다. 예. 바다의 물. 그거 안 관계 없어요. 물 좀 드셔보세요. 아, 이거 완전 바다 물이네. 네. 예. 짭짤한데 이게. 네. 이게 2011년에 방류해갖고 우리 근해까지 오는 물이기 때문에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그 진한 거예요, 이게. 아니, 세상에 누가 수산시장에 수조물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수산시장에 있는 수조물하고 후쿠시마 방류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은 황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물맛을 알아! 수산시장 수조물을 떠마신 국민의 의원들의 발상 자체가 기괴합니다. 수조 속의 생선들도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핵오염수는 방류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바닷물, 그것도 노량진 수조의 물을 맨손으로 떠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조급해 보입니다. 왜들 이러시는 겁니까? 국민들의 대다수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전재수 의원님. 아니, 수조물을 급기야 마셨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그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가면 실제 우리 국민들의 80% 가까이가 이게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여러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특히 제 지역구 부산 같은 경우는 전국에 횟집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어업인들도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회를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이 이제 선호하는 지역인데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정치권이 나서서 그러한 걱정거리들을 말하자면 일본 정부에 촉구하고 일본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요구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저 물을 마신다? 저렇게 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덜어진다면 저걸 그냥 손으로 떠서 마시겠습니까? 통으로 마셔버리죠. 저렇게 해가지고는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평균적 수준에서는 정치인들이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황당하게 이럴 데 없고, 조금 전에 논평으로 수조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당황했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던데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보기에 아주 좀 기괴하다, 예. 참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최용도 의원님, 이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지 알겠어요, 김영수 의원님. 그러니까 2011년에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는 진짜로 정제되지 않은 오염수가 진짜 바다로 흘러나왔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는 IAEA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정화한 물을 방류하겠다는데 왜 난리냐라는 문제 의식은 알겠는데. 아니, 그렇다고 저 수조물이잖아요. 수조물. 수조물이 곧 바닷물도 아닐 텐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수조물이 바닷물 맞죠. 왜냐하면 쾌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그 바닷물 그대로 또 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섞죠, 보통. 아니죠. 그래도 뭐 저 생선이 살 수가 없죠.
화르가 살기 위해서는 바닷물 그 바닷물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저도 의시장이 있는 네. 마산 출신이어서 지금 우리 의시장으로서는 바닷물을 직접 그 호수로 끌고 와서 하는 그런 해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기 수조에 가져온 바닷물을 맞고요. 그다음에 김영석 의원이 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2011년 이미 그 바닷물이 이제 한 4년마다 이 크로시오 회를 통해서 돌다가 두 번씩이나 우리 바다에 들어왔던 이제 그 내용이겠죠.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정말 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오염수가 바닷물로 흘러들면 그게 우리 저 건강 해양 생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고 당연한데 국제사회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캐나다 그리고 프랑스 뭐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 어민들도 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네이처지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한 것은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지 큰 반응이 없는데 갑작스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큰 야당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보면 네이처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희석이라는 방법이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태평양의 영향 생태계에 미칠 영향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네이처지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천 개가 넘는 그런 탱크에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다가 또 다른 지진, 또 다른 쓰나미를 맞아 확 나오면 그때가 더 오히려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3마일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강이었어요. 강물에 원래 방류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이 이제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핵 원자력을 이제 발전한 과정에서 열이 나니까 열을 식힌 물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내보내는데 그 방법을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했습니다. 이 3마일 원전 사고 때는 바로 강물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태평양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그 네. 희석되지만 강물에 대한 피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라든가 캐나다 역시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여러 경험이 많습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 강물로 방류하지 않고 그걸 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10여 년간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가 또 IAEA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다가 예. 2021년에 이제 방류로 가겠다. 아니 근데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저 수산시장 현지에서 이제 김영수 의원이 마실 때 이거 그 바닷물이죠라고 하니까 일단 횟집 사장님이 해수가 정수된 거다라고는 설명을 했고 말씀하시는 것과 이 수조물을 퍼먹는 게 네네.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하도 저 국회에서 심지어 그 아무 관계 없는 예? 오히려 중국 바다와 더 가까운 태안의 국회의원 때문에 태안 주민들도 먹으라고 이렇게 야당 의원이 강요하지 않습니까? 강요하니까. 아, 먹으라서 먹었다. 아니 그러기도 하고 하니까 아니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야 이제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예. 그 해라는 게 모두 이제 바닷물로 다 이렇게 씻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하는 것이니까 뭐. 근데 그게 저렇게 지금 주목받을 줄 본인도 몰랐겠죠. 그러나 그 이 기본적으로 우리야말로 정말 바닷가에 사는 우리야말로 이 문제에 네. 더 절박한 예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변을 먹겠다. 너나 마셔라.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반면에 수조물을 퍼먹고 여야 이런 행동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 김기현 대표의 발언도 독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불치의 지병에 걸린 듯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하다라고 강한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이 강력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을 향해 마약에 도취됐다고 하는 게 도대체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더니 여당 대표마저 그의 편승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님, 정신 차리십시오. 자기 존재감 과시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뭐 잠시 후에도 얘기 나와보겠지만 민주당에서 모 의원은 현 정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대표는 정제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제 핵폐수다라고 이른바 선동한다는 논란이 있는데 이제 여당 대표도 이제 마약에 취한 것 같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어요. 여야 입이 다 독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총선에 가까이 갈수록 더 독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더 우려스럽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그렇고 어떤 문제도 그렇고 북핵 문제도 그렇고 여야
혹은 국론이 분열될수록 사실은 우리 국가의 힘은 약해지는 것이고 네. 국민들은 더 불안해지는 것이고 또 국회가 민주주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타협하고 합의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민생은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자기가 일한 것만큼도 받아가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이제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서로 간의 정치인들끼리의 투쟁에서 벗어나서 네. 국민을 바라보는 쪽으로 조금 더 순화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주 의원의 도직구였습니다.